400년 영남 유림의 논쟁인 병호 시비의 중심 호계서원이 6년 만에 이전 위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거듭된 논란 끝에 위치 문제는 일단락도 했지만 이전 규모를 놓고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계 선생과 서해 학봉 선생을 배향했던 호계서원은 안동댐과 이마댐 건설로 이미 두 차례나 옮겨졌습니다. 2008년 이마댐 여수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훼손이 우려되자 재이건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안동시와 이건 추진위원회는 민속촌 내 시유지 5,000제곱미터에 서원을 옮겨짓기로 하고 지난해는 배향 서열 분쟁인 병호 시비를 종식시키고 곡설 확약식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추진위는 위치를 한국국학진흥원 인근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은 현존하는 강당 한 채에서 93칸 원형대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사치 내는 것도 나기네가 예산 1년에 1천만 원 들어가지고 장사치는 이외에는 나기네가 그 건물 이용할 수 있고 기차 연표에 좋다고 그래 했는데 보다 못한 청년 유림들이 올 초부터 연판장을 돌리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퇴계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이 이미 인근에 있는 데다 문화재는 역사성이 있는 곳에 복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인물을 배양하는 서원을 두 개를 세운다는 것은 적당한 규모로도 서원의 위용을 자랑할 수도 있고 비판이 거세지자 추진위는 최근 복설 위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안동시에 통보했습니다. 호계서원 이건 요구가 있어온 지 꼬박 6년 만에 당초 계획 부지인 이곳으로 위치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자체 투용자 심사가 한 5월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 그 투용자 심사를 받은 이후에 도와 협의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93칸 원형 복원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